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온 이유는 이겁니다. 저는 지금 이 정부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 제 생각이 다 맞다고 볼 수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내 생각이 과연 맞는지, 또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면 제 판단을 바꾸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꾸면 다르면 또 제 말씀들을 듣고 조금 바꿔주시면 이 나라가 바로 갈 수 있겠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토크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제 악기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악기인데 다음 주는 여기 대학생들이 나와서 아마 이 보컬 그룹들이 나와서 이렇게 음악도 할 거예요.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저희들 얘기 듣다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렇게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많은 관심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희들 유튜브 방송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 TV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해 주시고 조금 기다리세요. 자,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하는 동안 제가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들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이슈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하는 통찰력 구단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TV입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서울시민 그리고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신 우리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습니까? 마침 지난 8.15 때 정말 광화문에는 애국시민들이 100만이 넘도록 모여서 나라를 걱정하고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어떻게 막아낼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이제 폭풍이 물러가고 또 이제 오늘 아주 따스한 그런 날이 되었죠. 또 이렇게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날씨만 좋으면 어디든 가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자, 오늘 저희들 방송을 하면서 마치 이 자리에는 우리 KBS 시청료 거부운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KBS는 공영방송인데 제대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목소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1월 20일부터 YMCA 앞에서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저희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전기요금에 시청료가 같이 나오잖아요. 이걸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죠.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압니다. 전기요금에 같이 붙어 나오다 보니까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요금을 안 내면 반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거부운동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마침 저희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또 우리 시민운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선생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앉으세요. 자, 우리 김철령 선생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공명선거 정치총연맹 사무총장님이세요. 우리 소개를 잠깐 한번 해주세요. 짧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마른의 공원에서 멋진 토크쇼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처럼 주일날 마로니아 공원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또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이런 작은 마련이 돼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는 공명선거쟁취총연합회, 좀 이름이 깁니다만 어쨌든 이 부정선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공명선거쟁취총연합회 감사합니다. 공명선거인데요. 이제 물론 공명선거는 공정해야죠. 이것이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그 공명선거가
좀 건전하다는 얘기는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는 지금 현재 3년 전 5구 대선이 치러진 다음부터 한 6군데 시민단체가 소송을 진행하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부정선거는 관심이 없었겠죠. 근데 3년 동안 바로 재판 법정에서 시민을 소음사를 하다 보니까 다들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엄청난 부정선거의 음모가 진행이 됐다. 이거를 절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이라는 곳은 소송을 진행을 하면 당연히 재판이 열려야 되고,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이거는 6개월은 고사하고 3년 동안 법정에 저걸 열지도 않고, 돈은 다 수수료를, 법정 소송 수수료를 약 한 개 단체가 약 한 560만원씩 많은 돈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챙송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네네. 이게 부정선거에 다 산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단 포함될 것 같은데, 우리가 옛날에는 그 수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개표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가 전자개표를 사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IT 산업이 우리 대한민국에 상당히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수작업보다는 정확도에 있어서 좀 그 국민들의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정투표를 얘기하려면 천상 우리나라가 전 세계 탑 수준인데, 바로 IT 산업에 뛰어난 그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전 투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전 투표가 제일 큰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투표지와 아예 투표함까지도 바꿔버릴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음모가 숨어 있고, 그리고 전자개표기는 2002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왜 전 세계가 다 한국산 전자개표기 때문에 말썽이 벌어지는데, 지난번 이라크에서도 그 반환된 거 있죠. 그렇죠. 반품이 되었더라고요. 홍보, 투박, 베네수엘라는 거는 전 세계가, 네네. 심지어 필리핀 같은 데는 2004년도에 네네. 1000억을 주고 사갔다가, 우리나라 거를 사갔다가, 네네. 조사를 해보니까 교제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품을 안 받아주니까, 네네. 결국 1000억을 들여 산 걸. 네네. 정확하게 1080억입니다.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간 거를 다 부셔버렸습니다. 네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만든 전자개표기가 이게 엉터리고, 이게 해킹 우려가 많고, 조작 우려가 있다. 네네.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국민들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가 말이죠. 1번, 2번, 3번, 4번 예를 들어서 이 투표 용지를 펼쳐가지고 돈 세듯이 쭈르륵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1번은 이쪽으로 왼쪽 중간 이렇게 2번, 3번 이렇게 분산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컴퓨터 조작에 의해서 충분히 저는 조작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 전자개표기는 평균 4%에서 6%까지는 조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 그 제어용 PC, 그게 제어용 컴퓨터 PC를 어디 걸 쓰냐면 똑같이 중국 걸 씁니다. 네네. 레노바라고 합니다. 차이나를 쓰군요. 네. 네. 2002년도부터 중국 차이나 레노바를 걸 씁니다. 이게 벌써 검은 속심이 이제 보이는 거죠. 네네.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제가 이 말씀을 또 안 드릴 수 없는 게, 유명한 스탈린의 얘기가 있습니다.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네네.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네네네. 그게 부정선거의 출발이죠. 우리나라의 권력자는 불행하게도 선관입니다. 네네. 이 권력자가 이번에 그 또 이 정권이 선관위 위원장까지 그렇게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국민들은 어떻게 보냐면, 어떻게 선관위가 정권이 바뀔 때 정권하고 관계없이 그 선관위원들이 어떻게 부정선거를 하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반문을 제시하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선관위가
선관위가 2002년도, 1997년도부터입니다. 원칙 따지면. 그때부터 맨 처음에 전공노 조직이 97%였습니다. 그래서 전공노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선관위. 그러니까 축구 심판으로 따지면 심판이 전부 어떤 정당에 가입된 건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2002년도에, 바로 2002년도에 전자 개표기를 정식으로 들여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선관위가 개표에 개입했고, 이것이 좀 부족한 듯해서 2014년도에 사전투표 제도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사전투표를 만들어서부터는 완벽하게 부정투표의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허락한다면 사전투표 얘기를 잠깐 옮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란 국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전투표 제도는 본투표의 4일 내지 5일 전에 4일 내지 5일 전에 이틀간에 걸쳐서 하는 것은 사전투표라고 합니다. 네네. 이 사전투표는 아, 예, 그렇죠. 네. 네네. 이 사전투표는 2014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것이 그 아주 부정투표의 아주 온상이자 부정투표의 원흉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요. 네네. 아니 말씀 아마 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네. 투표 개시 정상적인 개시 전에 이루어지는 투표다 보니까 네네.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관리 자체가 법적으로도 제대로 안 만들어. 네, 이 말씀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원칙적으로 보면 우선 부재자 투표가 있었습니다. 부재자. 네, 있었죠. 네. 이 부재자 투표는 총 투표인 수의 4%를 상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부재자 투표는 제외 국민을 위한 제외 투표가 있고 그렇죠. 선상 투표. 네. 그다음에 군인들. 군인들. 그러니까 이제 네네. 그 사람들이 부재자 투표, 그다음에 거소 투표.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전 국민 투표인 수의 4%가 상의하지 않는데. 네. 이거는 사전투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전투표 제도에 의하면 놀러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을 걸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투표날 오기 어려운 사람들은 다 사전투표해라. 심지어 그 이후로 사전투표 만든 이후로 34% 밑으로 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5구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거는 세 개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그 다음에 지방선거. 이 세 개가 똑같이 사전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전투표는 진행될 겁니다. 네네. 이 사전투표의 함정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4, 5일 전에 해가지고, 사전투표소에 보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보관 이동에 관한 법규, 규칙이 형편없는 데다가, 그동안에, 다 바꿔치기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감정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명선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자 막말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거에는 저는 여야를 떠나서 말이죠. 선거에는 이기고 투표에는 이기고 개표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자 이런 겁니다. 그동안 얼마 동안 이 운동을 전개해 오신 거죠? 아, 예. 지금 3년 꼬박 됐죠. 네네. 그러면 지난번 창원 그 보궐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의혹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간략하게 좀 500표, 600표 차이가 났잖아요. 보통 이 정도면은 재검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 창원 그 보궐선거 때도 아주 재미있는 데가 투표 마지막 30-40분 개표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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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0분을 남기고 훨씬 저 위영군과 그쪽이 앞섰습니다. 네, 저 그랬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네네 정전이 맞습니다. 되면서, 들었습니다. 불 끄고 자기들이 이제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죠. 네네. 그럼 발전기도 자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저 25분 동안 그냥 서서 투표 개표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 마지막. 개표 내용이 100%를 넘어 그 남은 수가 800자인가 됐는데 808명가
그 808매가 오바해서 얻었기나 네, 그 네. 투표 그 개표수가 몽땅 다 예 네, 맞습니다. 아, 막바지에 뒤집어진 것을 예. 저희들 봤는데요. 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학생분들 우리 저희들이 이런 얘기하면 한간에 또 저런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들도 젊은 시절에 또는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냉정할 필요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떠나서 그럴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요. 문제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창원의 이런 문제 또 공정선거에 대한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바로 언론에서 달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오죽했으면 이 거리로 나오겠습니까? 왜냐하면 공영방송, 공중파 방송에서 이걸 다뤄지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나와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국민의 입장에서 아 저분들이 왜 이렇게 왔느냐에 대해서 한번 패션마크를 붙이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에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소리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앞으로 이제 매주 이렇게 나오셔서 여기서 활동을 하실 겁니까? 예, 좋습니다. 네네. 네, 국민들한테 어떻게 이제 알려야 되나요? 네네. 그래요. 우리 연맹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뜻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정말 바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 그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 선거라고 보면 공정해야죠. 그래서 그 일이 정말 빛이 나고 정말 제대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네, 다음 기회가 또 아마 예, 아무도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 주셔서 창원 보궐선거에도 바로 마지막에 뒤집힌 그 사건이 바로 100% 사전투표함입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사전투표함은 먼저 하는 게 통계고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만 먼저 합니다. 먼저 개표하는 게 예전에는 그 부재자 투표를 먼저 갔잖아요. 먼저 개표했지 않나요? 개표를 먼저 하는 거고 근데 언제부터는 그걸 맨 마지막에 하더라고요. 아, 이놈들이 이제 말하는 네. 바꿔치기 하려니까 네네. 사정을 봐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808표를 몽땅 바꿔친 바로 무슨 당이죠? 정의당. 네. 예. 여당에서는 후보도 내지 못하고 정의당과 국민들은 꼼수라 그럽니다. 그 꼼수. 그래서 그 꼼수가 어떻게 여실히 드러나냐면 사전 투표하면 미리 제일 먼저 개함을 하게 돼 있는데 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데 그 맨 마지막에 한 투표수가 808표가 100% 다 100% 넘죠. 102%인가 그가 전부 여당 쪽에 네, 나왔습니다. 네, 네.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100% 부정선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네.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 사전투표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작년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예입니다. 자, 우리나라 선거가 사전투표를 통해서 얼마만큼 부정선거가 인지 아닌지를 한번 가려봅니다. 뭐냐 하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25개 구청장이 24명이 다 민주당입니다. 네네. 아, 그 뭐 그 96%.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2002년도에 제가 서울시의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104명일 때 그때 새누리당이 한 80명 됐고요. 그 다음 민주당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머지가 이제 되고, 민노당이 한 명이 있었어요. 이랬는데, 지금 그 서울시 의회가요, 3명, 한 5명 정도 될 거예요. 5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민주당입니다.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예예. 먼저 말 좀 말씀드릴게요. 25명 구청장에 네네. 24명이 민주당이고 23명이 전라도 주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게 대한민국 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북한이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네네. 그리고 네네. 그리고 서울시의회 아까 말씀하셨죠. 102명의
뽑는데 비례 대표 네. 말고 네, 네. 102명 중에 100명이 민주당이고 맞습니다. 두 명만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100%가 맞습니다. 민주당입니다. 자 이제 대전시 의회 의원이 100%가 네, 총장님 이게 있을 수 없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나오실 거죠. 그러면 네. 매번 이 시리즈로 가자고요. 아 시리즈로 가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또 우리 애기에 대학생들, 청년들은 우리가 길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맞죠? 예, 네, 안녕하세요. 네. 길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사이다 같이 짧게 오늘 뭐 이렇게 저희들 부정선거, 개별시 중요 거부 뭐 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가 시리즈로 또 할 말이 많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거 다 할 말 다 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우리 다음 분이 또 아마 계실 것 같으니까요. 총장님 예, 이렇게 하시고 오늘 끝까지 여기서 오늘 운동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린 분이 김철영 공명선거쟁취총연맹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였습니다. 정말 3년 동안 공정선거를 위해서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해서 불철주야 3년간 노력해오신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판단과 또 저희들의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또 이분이 하신 말씀이 또 역지사지로 뒤집어 놓고 보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것이 옳은가 나쁜가에 대해서는 뭐 어떡합니까? 국민 여러분의 판단이죠. 이것이 제대로 판단이 내려지면 대한민국은 바로 갈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또 언젠가는 바로 잡아지겠죠.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많은 아픔이 있다. 저는 그것을 저희들은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뭐 속단은 아니고 그런 정확한 판단을 내린 날이 앞당겨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들.